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누구세요, 거야? 이거? 잠깐 화장실 잠깐만요. 갔다 올게. 괜찮겠어요? 아, 타이거님 괜찮겠어요? 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찍는 거 괜찮겠어요? 아니, 저기 여기 위에서 찍어야 했어요. 제 키가 좀 이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 정도 돼요. 아니, 네. 요즘에 어떻게 잘 맞아요? 저요? 라운드를 너무 자주 나가시던데? 누가요? 타이거님? 아, 저요? 응. 아이고, 필드 레슨도 있고 뭐 하니까 다들 봐야죠. 어떠세요, 요즘 컨디션이? 컨디션이요? 응. 뭐 항상 술 두 잔 먹은 것 같아요. 술 마셔요? 평소에? 유명사 한번 해야죠. 평소에 마셔? 술 자주 안 먹죠. 자주 안 먹어요? 네. 오늘 어떻게 몇 타 치실 거예요? 오늘이요? 네. 한 180타? 180타요? 네. 아니, 장난치지 말고 구독자님 사네요. 장난 아니에요. 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 배를 치거든요. 세 번씩 치니까. 세 번이니까. 개수작이에요. 뭘 개수작이에요? 아니, 뭐 가볍게 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합 원액이에요. 원액이에요. 얘기할까요? 내기 해야죠. 밥 내기 해야지. 그래요. 오늘 라인을 밥 내기. 그 비빔밥 내기 하시죠. 좋아요, 좋아요. 자신 있나 봐요. 평상시에 내기 하죠 그러면 그렇게 빼더니. 아, 요즘 제가 성률이 좋으니까. 내기를 안 하니까 대충 쳐서 그런 거. 대충 쳐서? 그럼요. 뭐 시합 모드입니까? 오늘 잘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자 오늘 집중해 봅니다. 자 오늘 비빔밥 내기인데요. 자 우승자 좀 맞춰주세요 댓글로. 뭐 있어요? 이벤트 없어요. 네, 엠프로님 티샷. 네, 1번 홀입니다. 우샤. 아, 역시 엠프로님. 자, 먼저 치세요. 자, 오, 나이스 온. 저 왼쪽. 와, 잘했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세컨을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실수를 했는데 저걸 저렇게 붙여서 잘 파를 했어요. 차분해 차분해. 아니 왜 손잡아요? 지금 파예요? 아 진짜로? 진짜 슈퍼세이브 했다. 저희 둘 다 잘 먹은 거예요 너무, 그죠? 네, 너무 잘 먹었어. 위기였어요, 첫 홀부터.
아, 왜 편하게 좀 재밌게 라운딩 하려고 왔더니 갑자기 왜 힘들게 촬영을 시키고 왜? 시합모드 하시라고. 시합모드를 못하잖아. 얼마 전에 완전 장대비를 맞으면서 라운딩을 했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그래갖고 오늘 좀 몸살이 좀 있어요, 지금. 안 물어봤다. 이틀 전이었는데. 아, 오늘 참 저기 컨셉 핑계고 그죠? 아니요, 핑계골프 아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로 좀 몸이 지금 찌뿌둥하고 아파요.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연막 장난 아니시네요, 혹시. 오, 살짝 왼쪽. 어, 괜찮습니다. 네. 롱퍼팅 잘하시니까 롱퍼팅 하시면 돼요. 좋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와, 프로님 이제 버디 한방 맞으시겠는데요, 지금? 아, 완전 붙었어요? 아예, 한 5m? 5m요? 5m 안쪽이잖아요. 초퍼시나 잘하세요. 네. 5m면, 아니, 저기. 5m면 버디예요, 타이거님은? 그럼요, 5m면 버디죠. 저는 붙이려고 노력하거든요, 5m. 아, 안 그래요? 들어가요, 저. 퍼팅 레슨 좀 받으러 너무, 오세요. 너무 욕심이에요. 5m 늘려. 1m 안에 넣어야 돼, 5m. 제 거리가 늘었어요. 130에 9번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컸어. 아까도 네. 164m에서 6번을 쳤는데 훌쩍 넘어갔잖아요. 이상해. 지금 뭐가 안 맞아. 네? 뭐가 지금. 머리, 왜 늘었지, 갑자기? 거리가? 뭐 핑계 골프니까. 아, 핑계가 아니고 진짜라고. 핑계 마음껏 대셔도 됩니다. 오, 나이스. 조금 틀렸다. 네, 좋습니다. 어, 파세이브 가능합니다. 아, 지금 그린 상태가 조금 좋진 않네요. 여기가 지금 시합장이라. 이제 시합 때는 아마 저 코스를 쓸, 저 그린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이 사실 좀 너무 폭염이어서 그린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지금 어느 골프장이.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 잔디를 완전히. 버디 퍼트. 어우, 잘 붙였어요. 나이스. 아, 제말 듣고 붙인 거예요, 혹시? 에스파. 네, 프로님 퍼팅 잘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파세이브 하죠. 아, 나이스. 어떻게 이렇게 퍼팅을 잘해요? 이런 라이에서는 네. 볼 구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백스핀 먹으면 있잖아요. 네. 완전 팔방팔방 튀니까 와. 잘 굴려주려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대박. 어떻게 그런 꿀팁을 지금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대박. 제가 한 146개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전반 1번, 2번 좋아요. 지금 파. 진짜. 세이브를. 파 세이브. 좀 약간 긴장되죠, 이거 아니, 찍으니까. 긴장 전혀 안 돼. 제 생업이라. 저도 이게 긴장 안 되네. 아,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멘붕인 게, 네. 제 거리가 아닌 거리가 지금 계속 나와서. 거리가 아닌 거리라? 와, 뭐야, 왜 이래? 태풍이다. 왜저 휘저쳐야 되는데?
저 여기 뒤에, 써야겠다. 어쩔 수 없이. 저 뒤에 못 사용해, 지금. 이거 나무가 어제 비 많이 와갖고 부러졌나 보다. 어제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어제 부러진 것 같은데? 그제가 완전 태풍이었잖아요. 그날 제가 뿔을 쳤다니까요. 비바람이 완전 폭풍이었어, 폭풍. 그래갖고 지금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거리가 뒀나? 안 궁금해요. 왜 자꾸 태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좀 애매해요, 그죠? 여기서 치면 저 끝까지 가요. 저기 보시면은 저 끝까지가 250m인데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250을 치면. 그래서 24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럼 아니면 뭐 드라이브로 150부터 300까지 치니까 네. 컨트롤 할수 300까지 치신다고요? 이거 불안해 있어요. 여기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악플 달려요. 아니, 그거 즐겁게 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아니, 자기 채널 아니라고 지금. 저제 채널일 수도 이래. 자기 채널 아니라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웃음 담당으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페이드 치는 홀인 거 아시죠? 페이드 쳐야 돼. 오, 헬리콥터 샷. 굿샷. 페이드라고 해놓고 드로우를 치시는, 네. 아니, 스트레이트라고 해줘요. 스트레이트잖아. 왜 드로우래? 약간 드로우. 약간. 사이드핀이 좀 걸렸대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저 페이드 못 쳐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드로우 쳤다가, 페이드 쳤다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힘듭니다. 아니, 다치시면 돼. 아니야, 안 돼. 저는 여기 산을 넘기겠습니다. 산을 장타잖아요. 우와, 진짜 저렇게 간다고? 우와, 대박. 저하고 한 50m 차이 나겠어요? 방향이? 50m는 아니고 한 2, 30m? 저는 파5는 네. 무조건 잘라간다 주의거든요. 잘라간다고요? 네네네. 그냥 버디, 그러니까 이글을 네. 만약에 막 아이언 170, 180 남어 네. 이러면 노릴 수 있겠지만 네. 보통 200 된다. 그래도 저는 한140 쳐가지고 60 정도 남기는 스타일이에요. 안전한 버디 스타일. 새 가슴이시네요. 지금 제공 죽으라고 지금 기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좋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기 네, 있잖아요. 나왔어요. 와. 저 캐리 200만 남으면 그래서 돼요. 봉과산까지 185요. 85요? 여기까지가 지금 225, 30. 225, 30? 그러면 투혼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잘라가죠. 네? 225, 30은 잘라가요. 딱 100, 오, 좌그림이면 그거 한데, 우그림이면 좀. 쏴야죠. 왜 싸요? 어딜 싸요? 뭘 자꾸 싸요? 지금 드립 치지 마세요, 지금. 저 드립 좀 위험합니다, 지금. 뭐가 위험해요, 또? 구독자님들 보고 계신다니까요. 드립 치지 마세요. 오, 많이 나오셨네. 아, 저 진짜 촉촉거든요. 네? 촉촉해요. 저기 왼쪽 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략하셔도 돼요. 막창 날까봐 진짜 촉촉한 게 많이 나네. 샤. 좋습니다. 와, 이게 진짜 내리막 슬라이드 라이라서 이럴 그럼 때는요 네. 안전하게 가야 될것 같지만 쏴야 됩니다. 여기 185인데요 내리막이거든요. 풀스윙을 못해요. 풀스윙 못하니까 3번 아이언으로 4분의 30인 거죠. 야, 보통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왼발이 많이 낮은 상태. 그리고 또 발보다 볼이 또 낮은 상태. 예. 근데 여기서 3번 아이언을 잡는다. 쉽지 않아요. 아시죠? 어려운 거. 타이거 우즈도 이런 데서 3번 아이언 안 잡거든요? 타이거님이라서 잡나? 아이고, 잡아요.
오, 잘 쳤어요. 페이드 공략. 이런 라인은 너무 위험해. 그죠? 3-1 하면 돼요, 3-1. 일부러 그냥 툭친 겁니다. 맞아. 이런 거는 그잘 맞아도 좋고, 그쵸. 덜 맞아도 좋고. 맞아. 어차피 200 안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상 긴게 낫죠. 근데 라이가 솔직히 너무 위험했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거야? 보여주려고? 아니, 근데 확률 게임이에요, 골프는. 어차피 저렇게 맞아도 네, 뭐, 맞아도 따라가는 거랑 뭐, 똑같으니까. 그쵸. 제가 뭐 헛스윙 할 수는 없으니까. 3-1 하면 돼요, 3-1. 일부러 그냥 툭친 겁니다. 맞아. 이런 거는 그잘 맞아도 좋고, 그쵸. 덜 맞아도 좋고. 맞아. 어차피 200 안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상 긴게 낫죠. 근데 라이가 솔직히 너무 위험했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거야? 보여주려고? 아니, 그 근데 확률 게임이에요, 골프는. 어차피 저렇게 맞아도 네, 뭐, 맞아도 따라가는 거랑 뭐, 똑같으니까. 그쵸. 제가 뭐 헛스윙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찬스 치러 갈때 지금 바람이나 그린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잔디도 질퍽질퍽하고 그린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소프트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캐리로 공략을 해야 돼요. 네, 아직 버디 찬스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남아있죠, 100m인데. 당황하지 말고 치십니다. 뒷바람이죠, 약간? 몇 m예요? 앞바람입니다. 그러면 97m거든요? 100m 풀로 다 봐도 될것 같아요. 앞바람 살짝 있어서. 네. 100m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라서. 굿샷. 큰 발로 갔어요. 붙었어. 이건 붙었다. 어? 오! 깃대 깃대 맞았어. 맞고, 옆에, 와우.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100을 쳤잖아요. 뒷바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굿샷! 자, 뒷바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거리가 너무 애매한 거리. 85m인데, 네. 58도는 85m가 좀 버겁거든요? 네. 그래서 52도로 완전 부드럽게 치자 했는데 안 돼. 넘어갔어요. 52도로 지금 100 안쪽에서 치셨다고요? 예. 네. 장난하세요? 아, 근데 58도로는 제가 85m를 못 쳐요. 그럼 그 중간에 없어요? 없어요. 클럽이? 없죠. 4도 차이니까. 6도 차이네. 구성이 좀 애매하신데요? 그렇죠. 아, 계속 어프로치네. 어프로치 잘하시잖아요. 선생님, 제거 볼만 좀 닦아줄 수 있나요? 네. 닦아서 내려주시면 돼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괜찮습니다. 보기로 막으세요, 보기로. 자, 위기의 엠프로님.
나이스 버디. 야, 야금야금 기어가네. 손님 이제 버디 맞으셨네. 큰일 났네 이제. 나이스 보기. 자, 여기서 더블하셨으면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역시 위기에 강한 남자. 아, 엠프로님. 근데 지금 이게 네. 어프로치 상황이 세 번째 계속되니까 약간 제 멘탈이 흔들렸어요. 근데 아이언님의 거리가 이런 느낌. 거기서 실수가 나. 지금 근데 아이언이 거리가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10m도 있어, 10m. 근데 제가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으로의 편차나 앞뒤로의 편차나 똑같은 네. 실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의 거리도 못 맞춘다는 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혼란스러워 지금. 카메라 좀 꺼봐요. 손님 보셨죠? 이거 확률 게임이에요. 아 진짜 버디 하나 했다고 말 저기. 아 죄송합니다. 네. 더럽게는 빼주시고. 퍼팅 쳤다고 이제 버디 안 나오는 거 자, 나이스 패드. 자. 패드가 그저께 비 맞아가지고 물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좀 안 나네. 뭐라고요? 눈을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야, 너? 공격적이야?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너무 좋아하죠. 쟤 눈 봐봐. 아, 고양이 거지. 키우시는 거 어떠세요? 그건 싫어요. 논란입니다.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안 키운다. 그렇죠. 그냥 보는 게 좋고 가끔 좋은 거. 네. 자, 좋다. 샤, 오, 핀발. 오늘, 저기, 그러네요. 네. 아이언 지금 별 다섯 개 중에 몇 점이에요, 아이언? 1점. 아이언 샷이 1점이에요. 오늘 네, 지금 아이언이, 저 원래 아이언맨이거든요, 별명이. 네. 아, 한 3m 안에 다 붙으니까. 네. 뭐라고요? 네. 아, 오늘 자꾸 한 10m 안짝을 벗어나요. 뭔가 지금 빨리 0점이 좀 조정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나이스 파. 이 촬영하면서 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신없고 좀 집중 안 되고. 그죠? 집중해요? 초집중인데? 나이스. 보기로 잘 막았어요.
그렇죠. 한타 따라 잡았습니다, 1번. 자, 요런 이제 잘라가는 홀이거든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좁아가지고. 근데 드라이브를 잡네. 굿샷! 이야, 씨. 자, 너무 좋습니다. 103m. 103m인데 103m 다 안 칠게요. 저 그린이 잘 안 받아줘서 좀 짧게 쳐서. 네. 자. 잘 맞았는데. 네, 나이스. 네. 그냥 올려만 놓으면 투퍼 타면 되니까. 네. 짧아도 좋고 이거는. 길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오히려 짧은 게 나아요. 아니, 요즘 캐디님들이. 네. 아, 좀 너무 이 캐디님들의 의미를 좀 퇴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 캐디님들은 우리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근데 요즘 캐디님들이 서비스의 의미보다는 네. 진행 요원이 된 것 같이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아, 그렇게 제 성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막 빨리 치다 보면 망하거든요. 원래 빨리 치시잖아요. 네, 잘 왔고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입니다, 아홉 발. 저는 제가 플레이 속도를 위해서, 나중에 치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는 58도도 충분해야 되는데 피칭으로 한번 앞에 굴려볼게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아 너무 저기 아니, 그 샷이 얼마나 뜰지 몰라서 너무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채널 와서. 저는 항상 도전을 합니다. 실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스코어 내려고 안 해요, 이 그림이 잘 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네, 나이스 팟. 아이고, 초보자로 알아요. 자. 왼쪽 괜찮습니다. 자, 러프 상황입니다. 올 때는 그냥 강하게 치면 돼요. 강하게 치세요.
네, 엠프로님이었습니다. 오늘 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밥 사주시려고 지금. 계속 위기야. 저 언덕을 넘겨서 도로를 좀 걸어볼게요. 네. 해저드 아닌가요, 그쪽은? 지금 물 쳤는데요, 지금. 아니, 왜 거기다 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네. 아이언 한 8번 가지고 해저드를 잘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왼쪽에 네, 뭐 쉐어도 없고. 근데 채가 지금 이거밖에 없고 캐디님 계속 느리다 보니까 그냥 쳤는데 네네. 빠진 거예요. 지금 진행이 늦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네. 핑계대는 이유는 없습니다. 네,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해저드 빠질 수도 있지. 그렇죠. 80대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에 가도 돼요? 아, 어디 가세요? 지금 126m인데 뒷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5m 더 나갈 거 계산하고 피칭만 시켜. 네. 짧아도 되네. 어차피 롱커트 하면 되니까. 샤. 샤. 오, 나이스 온. 오, 지금 샷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컨트롤 했어요, 사실. 아, 컨트롤 했어요? 네, 지금 102m 찍혔는데, 사실. 네. 평상시 같으면은 다 쳤어도 되는데. 네. 거리가 많이 나가서. 나이스. 엠프로님. 자, 오늘 저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기 하차하시죠, 이제. 네. 다음에 또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할게요. 저? 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촬영 시작. 샤, 벙커 당첨이다, 이거. 아이고. 이거는. 고래 빠졌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벙커가 비가 와서 딱딱해. 이거 보세요. 고래 들어가 있어, 고래. 근데 채가 없어요, 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쳐야 돼요, 그냥. 쳐야지, 뭐.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라, 그죠? 샤. 오, 올라간 것 같아요. 잘했다. 야, 거기서 어떻게 올렸어요? 올려. 꾸역꾸역 올렸죠. 당구 잘 치죠? 당구요? 응. 골프력은 당구식으로 치는데, 이렇게. 굴려가지고. 예, 네, 원래 그렇게 치는 겁니다. 당구 몇 쳐요? 당구야? 응. 3대 500? 500? 네. 이 모양이 거짓말한 이 모양인데? 아, 저 당구 있잖아요. 네. 사실 잘 못 쳐요. 진짜요? 네? 전 진짜 500 쳐요. 당구장에서 하셨네. 어렸을 때 뭐 누구나 그런 시절 있지 않나요? 다음에 당구장에서 한번 뵙죠.
희망 사항이었죠. 이거 녹슨 거 좋은데? 잘 들어가면 좋은 거야.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스타치. 아, 나이스. 자. 자. 이렇게 많이 봐? 네, 오케이. 흘립니다. 오. 샘플이에요. 샤. 샤. 너무 좋아요. 이제 몸 풀리셨네. 네? 몸 풀리셨어요. 촬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촬영 안 하는 줄 알고 좀 편하게 쉬었는데. 아, 이렇게 볼이 안 맞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볼이 안 맞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네. 사실 그냥 라운드 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스코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좀 집중해야 될 때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그냥 라운드 연습 라운드 갈 때 편하게 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가 골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의식을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치면 또 스코어는 따라오고. 근데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10대 네. 칠 때도 있고 저희도 네. 뭐 잘 치면 언더파 칠 때도 있고 네. 그걸 계속 막 언더파 쳐야 돼 이러면 골프 못 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필드 나오면 100번의 샷을 하잖아요. 아마추어분들 그럼 그 100번의 샷을 다 잘 쳐야 된다. 100번이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 80번의 샷을 하잖아요. 그럼 80번의 샷을 다 잘 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두 번 잘못 맞은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한 라운드를 망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한 라운드에서 두세 번 내 마음에 드는 샷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성공적인 라운드다. 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머지 다 안 맞고 네. 가끔 잘 맞는 샷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엠프로님이었습니다. 자, 오, 잘 들어갔다, 이거. 나이스 원. 타이거는, 타이거랑 저랑 연습, 이 라운드를 좀 자주 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샤. 아, 성격이 예,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좋아하는데. 네. 오늘 카메라를 들고 올 줄 몰랐네. 왜 얘기를 안 해줘? 저기요. 네. 이 매너가 왜 그래? 네? 뭐 이렇게 뭐 돌발 이런 거 좋아해? 네. 참, 아니 배려를 해야지. 아, 저번에 찍다고 했는데 안 찍자, 안 찍자고 했잖아요. 나 촬영이 싫단 말이야. 또 이건 것 같다. 제일 잘 붙였네요. 오, 아, 대박. 보여주세요. 어디 하나 보여주세요.
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버디. 오케이. 네. 자, 전반 끝났습니다. 어우. 최근 들어 최악의 스코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언더파 한 3언더 4언더 치고. 아, 괜찮아요. 후반에 잘 보여주시면 돼요. 아, 후반 끊으라고. 아, 후반에 보여주시면. 야, 연습 좀 하자. 네? 연습 좀 하자고. 하세요. 왜 그래, 갑자기. 재밌게 놀았잖아, 우리. 잘. 손님, 잘 먹겠습니다. 먹어요. 야, 살라했어. 우리 또 타이거 채널에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겨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재밌었어요? 역시 매너가 있으셔. 오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타이거 TV 출연을.